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에 재학하고 있는 심유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역사교육과는 교육과 역사라는 학문을 통해서 역사교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학과입니다. 역사교육과는 이제 모든 사범대와 마찬가지로 전공과 교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공은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있어서 이거를 뭐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시대별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역사교육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역사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양상 강독 교육이라는 과목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유는 이게 영어 100% 수업이다 보니까 학점이 조금 더 후하고 이게 미국의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한국에서 한국어로 쓰인 서양사를 배울 때보다 좀 더 더 많은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서양사 강독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학과 이제 소모임이 하나 있고 학과 전체 활동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졸업하기 전까지 총 4번의 답사를 가야 합니다. 근데 그 답사가 이제 대한민국 전국 8도의 어떤 테마를 잡고 답사를 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백제를 테마로 한다면 충청도나 전북도, 신라를 배경으로 한다면 경주와 뭐 경남 쪽을 이렇게 가면서 그곳에 있는 유적지들을 관찰을 하고 뭐 답사지 가서 직접 해설도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과만의 소모임인데 이제 역사교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임용고시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임용고시 2차에서는 수업시연이라는 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수업 지도안도 짜고 직접 시연도 하고 피드백을 받는 사과반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약간 역사교육과 친구들은 다 선비일 것이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를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저희과 사람들 정말 잘 놀입니다. 자주 모여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아마도 그 어느 과에도 뒤지지 않는 텐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1학년 1학기 때 처음 들어가자마자 사료 강독이라고 한자로 된 교재로 공부를 해요. 근데 그거 수업을 듣고 나면 이제 길거리 가다가 한자가 보이면 그걸 자꾸 해석을 하고 싶고 막 뜻을 알고 싶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동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역사는 약간 암기와 이해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과목도 그러겠지만 그냥 흐름에 따라서 이해한다고 역사를 다 알 수 없고 단순히 암기를 한다고 역사를 알 수 없어서 그 두 가지를 모두 잡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역사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교육과는 대부분 역사교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임용고시를 봐서 교사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그 외의 진로는 사실 뭐 박물관 큐레이터나 뭐 약간 고고학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곤 하는데 사실 제 최근에는 그러한 소식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역사교육과는 일단 역사를 좋아하고 또 많이 알고 싶어 하는 학생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또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3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고등학교 때 한국사만 했던 친구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학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또는 합격을 하셨다면 서양사나 동양사도 한 번쯤 다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 1학기 때 한자로 된 책을 공부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가 졸업 조건이기도 하니까 한자 공부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전국에 있는 역사교육과를 희망하시는 학생분들께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에는 역사교육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을 만드신 한국 역사교육의 1세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 교수님께 공부를 배운다면 여러분들의 꿈이 한 발짝 더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꼭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오셔서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